리오하이라는 뜻. 귀엽죠? 장기요.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네. 노이였다, 리오야. 리오 오이. 리오 여기 오이. 오이. 우리 둘째는 역시 오늘도 숨었고 좀 이따가 오겠지. 와서 꼬리 보여줄 것 같아. 오늘 촬영하고 왔어요. 아산 가가지고. 그쵸, 리오 되게 자그만해 보이죠? 왜 그러지? 내가 몸이 커졌었나? 완전 귀엽죠? 얼굴 짱기로. 너 왜 그래? 얼굴이? 털 짱 빠지죠? 하지만 사람도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이렇게 귀여운데 털 좀 빠지는 것쯤이야. 리오.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축 처졌어 너? 응? 촬영하고 있어. 열심히 해. 좀 몰라. 배고파. 한 끼 먹고 아직 못 먹었어. 왜 이렇게 너 안 예쁘겠다? 지금 골골대는 중. 리오 녹아내리는 중. 고양이 두피 마사지 잘하거든요. 호잇. 그치, 더워서 입맛이 없어. 이럴 때 잘 먹어야 되는데. 더워서 입맛 없어. 오늘 햇빛 너무 세서 두피가 벗겨질 것 같아. 강아지처럼 보이나? 진짜 놀랍게도 강제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이러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방 할 때마다 탔어요? 선크림 제대로 안 바르고 다녀가지고. 약간 팔에 경계선 생길 것 같아요. 립스틱? 오늘은
뭔가? 이런가? 모르겠어. 이런 거 이거 말한 거 같은데. 어디서 났는지 잘 모르. 삐야? 저 휴가 안 갔다 왔어요. 휴가 없어. 압상. 그리고 놀러 가면 안 돼요, 이 시국에. 근데 휴가? 약간 쉬는 거는 겨울에 쉬지 않을까 싶어요. 마스카라? 아니, 저기 샵 갔다 왔거든요? 맞아, 휴가 없고 겨울에 그냥 혼자 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싶어요. 겨울바다, 겨울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남들 아무도 안 갈 때, 엄청 추울 때 겨울바다 보고 와서 고양이들이 이럴 때 속상해. 그 같이 그거 뭐야 못 돌아다닐 때. 이거 골골 소리 혹시 들려요? 안 들리나? 어. 깔끔. 양이 발바닥? 절대 난 강제로 데리고 있지 않아. 아, 약간 싫어하는데? 류 싫어? 알았어. 발바닥은 싫대요. 여기 누워있고 싶대요, 그렇게. 귀여워. 널브러졌어.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배고파. 아니야. 지금 집입니다. 다들 저녁 못 먹었어요. 사실 엄청 졸려요. 네, 자기 전에, 씻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잠깐 인사하고 싶어서. 맞아, 배고프면 잠 진짜 안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 쓰리고. 하지만 먹으면 안 되지. 추어탕? 나 추어탕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안 먹어본 것 같아. 와, 고양이탕 진짜 딱 한 번. 가족들이랑 먹었던 것 같아. 그 후로 안 먹었어요. 전 추어탕, 선지해장국 이런 거 안 먹어요. 온갖 그런 거 다 먹는데, 곱창, 막창 다 먹는데 그거는 못 먹어. 오늘 너 허무 예쁜데? 말도 안 돼. 난 선지가 너무 안 좋아. 그 식감이 싫어. 뭔가 아니야. 선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 안녕. 너도 안녕.
아니다, 찰리맘한테 일본에서 방송됐대요. 지나 사뚜? 사뚜? 선지국에 선지 빠지면? 그 약간 육개장 맛 나지 않을까? 아닌가? 육개장 먹고 싶다. 그거 그 라면, 육개장 라면 이런 거 있지 않나? 그거 먹고 싶다. 그거 수영하고 먹는 거. 수영하고 나가서 먹는 거. 저녁 안 먹어. 운동 필라테스 시작했어요. 그냥 해장국. 맞아, 육개장은 수영.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좋은 건 김치라면. 그거 알죠? 컵라면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맛있고. 수영하고 나서. 수영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가 시골에 있긴 한데, 소이초 시골에 있긴 한데, 그 뭐더냐? 그 뭐 작은 학교긴, 시골에 있는 학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작은 학교였거든요. 한 학년당 반이 하나씩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체육 잘하고 뭐 학교가 엄청 좋아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줬었어요. 제가 그 학교를 다니기 전에, 서희초등학교. 그때 나는 아 오늘 촬영해가지고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나는 그 육상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을 맨날 썼었지. 나쁘지 않게 했었던 것 같은데. 수영하고 싶다. 수영장.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여기 있어. 미안 다들. 난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겠어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머리 이거 가짜 머리예요. 가짜. 피씨. 육상 문제 사진 어디 있을 텐데. 근데 그때 나 진짜 까맣고 내 지금 팔이 다리였어. 진짜 막 엄청 마르고 까맣고 엄청 타가지고 그랬지. 사진이 있으면 찾아볼게. 어디 있긴 할 텐데 되게 웃길걸요? 전형적인 육상부였어요, 전. 안경도 막 끼고 다니고. 그 빅팬이라는 게 짱팬이라는 거죠. 스키. 리오 보여요? 이 털? 내 무릎에서 잠들고. 맞아, 운동하면은. 근데 운동할 때는 진짜 외모에 하나도 신경 안 쓰니까. 요즘 취미? 아! 뽀삐 녹는다. 할래? 취미 좀 만들어줘요.
귀여워. 포동포동하네 야옹이가. 모르겠어. 페이스북 유재민이 뭐예요? 차단? What? 진짜 대충 먹었다. 젤리. 아까 말했지만 사실 잠 말 안 했나? 잠을 잘 못 잤어요 며칠. 나 이거 확대됐어. 더 확대할 수 있나? 내가 그 뭐였지? 기다려봐요. 그 No Song Without You? 요즘 좋아하는 노래. 응? No Song Without You?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즐겨 듣는? 즐겨 듣지 않지만 좋아하는 노래. 네, 그 말해도 되나? 카톡 프로필, 아 프로필? 배경음악 있죠. 어때요? 너무 성의 없게 묶었나? 그 노래 좋아해요? 그 노래 좋지. 그런 노래를 발라드라고 하는 건가? 어떤 장르인지는 잘 모르겠어. 모르겠고. 아직도 소브를 좋아해요. 내 나이 25. 피카츄를 할 것 같아?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츄. 피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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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막 들어간다. 나에게 요즘 사랑에 빠졌다고? 그 전엔 아니었다 이건가? 나는 그런 거 곤란해 하는데. 30대를 제가 코앞에 두고 있어요? 오! 새로운 사실. 안녕하세요. 30대를 코앞에 둔 연우입니다. 30대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 코앞에 둬가지고 이제 내일 자다 깨면 30대 되거든요. 아니 뭐 옆집 문 닫는 소리가 다 들려. 깜짝 놀랐네. 세미 같지? 약간 반올림 계속 막 리오야 그 막 방금 봤어요? 떨어질 뻔한 거? 나 발로 밀고 다시 올라왔어. 이것은 이것은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 아파. 근데 리오가 그리웠어. 잘생겼어? 둘 같이 있었어? 나 왜 못 봤어? 다들 약간 앞머리 숱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면서 봐주세요. 진짜? 둘이 같이 있었어? 왜 나 못 봤어? 나 예술리가 아래 있는 줄 알았어. 너무 큐트. 배고파. 오늘도 또 진짜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생각 없이 라이브를 켜가지고 부서갖고. 대화 주제를 던져주시겠어요? 가상 포옹과 키스? 포옹은 나 부끄러워. 괜찮아. 울지마 울지마. 나 완전 파워풀 메이크업인데. 아니 다들 여기가 촉촉해져요? 눈꼬리가? 아, 내 말투 왜 이래. 아, 나 여기가 항상 촉촉해. 그래서 라인 다 번지고. 깜짝 놀래라. 나 두고 이거는 무슨 뜻이야? 죽지 마.
완전 집. 지금 완전 집. 그 누구도 없는 나와 고양이 두 마리만 살고 있는 그 누구도 들이지 않는 내 친구 구하빈, 김도희 외에는 들이지 않는 김정현, 아진이 외에는 들이지 않는 아 깜짝이야! 집 오케이? 완전 집. 그 누구의 집도 아닌 내가 사는 집 오케이? 리오 여기 꼬리 가끔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오늘의 TMI 은화수 식당 알아요? 은화수? 은화수 돈가스 파는데 거기 진짜 맛있다요? 체인점 체인점인가? 아닌가? 내일도 촬영 일찍 나가요. 근데 일찍 와요. 조금 자야지. 응? 하이. 하이 하이. 이거 다 보여주고 싶다. 가와이. 나 진짜 김치 들어간 음식 다 좋아해. 싹 다 완전 싸그리 다 몽땅 전부 빵. 미키마스 이거 선물 받았어요. 귀엽죠? 쥐띠의 애니까. 나 요즘 좋아하는 단어 그거 맷자. 예전에는 되게 생각 없이 그냥 썼었는데 어떻게 와타시노 스키나 일본어와 맷자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말해줘서. 응? 머리 잘라야 하는데 잘해줘. 잘라야지 깨끗하게. 너는 너무 예쁘다. 너 10억 재벌이란 말을 왜 했을까? 사실 잘 몰라요. 그렇게 그 정도로 욕심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됐지 뭐. 민트 초코요? 환장.
나 오늘 옷도 민초 느낌이잖아. 근데 10억 재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근데 10억 있어도 10억 있으면 부자 아닌가? 부자 아니에요? 나 없어요. 그럼 있는 사람은 부자. 10억도 대단한 거지 요즘 세상에. 민트 초코 좋아한다고요. 그거 알죠? 지혜 언니 노래 중에 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와, 후. 응? 잠시만. 야. 머리 왜 이래? 요즘 계속 촬영해요. 열심히 찍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거의 촬영만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촬영하고. 얼마 전에 집에 하빈님 와서 같이 밥 먹고 드라마 기대 많이 해주시죠. 나 이건 왜 들고 있어? 출근길 노래 노송입니다. 되게 답 없이 추천하고 있어. 그냥 그 노래 되게 좋은 거 좋지 않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여러분들을 향한 내 마음. 내일 네, 점심 메뉴 김치볶음밥 계란반죽. 근데 참치 김치볶음밥 말고 스팸 김치볶음밥. 구체적이죠. 미키마우스. 나도 여러분 없인 아무것도 없지. 너무 간지러워. 내 욕심 때문에 자꾸 해놓긴 해놓는데. 아무튼 그 노래 다들 들어봐요. 들어보고 후기 알려주쇼. 진짜 좋다고. 어딘지 비밀. 아, 어딘가에서 했어요. 참연이 저 언니 생각. 지금 핫하려다 손을 못 들고 있어. 언니 어디서 뭐해요? 필리핀 팬분들 하이. 틈새로 기집애? 예. 언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노래를 다 그
그렇게 들어요, 노래가. 너무 멋있어. 나눠줘요. 트레이시 아브람스 들어볼게요. 내가 묻지 말라고 했잖아. 나 예뻐. 오늘 예쁜가? 좋아. 다들 예쁘다고 해보시지.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나 오늘 예쁘다고. 얼마가 없지만. V 뭐래요 그거. 아마 못 만들지 않을까요? 예뻐용. 언니야 다 예뻐요. 좋아. 가끔 그 생각 나는 거 알아요, 언니? 언니 그 예전에 같이 연습할 때 언니가 춤춰준 거. 되게 가끔 그거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뭔가 성공한 덕후 된 기분? 그거 생각나면? 당연히 사랑하지. I love you. 아 이런 거 너무 예쁜데 사람 맞아.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나 촬영하는데 그 실장님? 이제 실장님은 실장님이 이렇게 옆에 있어주다가 다른 분들이 그냥 예의로 아, 인형이야 사람이야 이러는데 우리 실장님 사람! 그래서 사람 맞긴 한데 약간 좀 그냥 사람이지. 그치만 그래도 기분이 좀 속상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일리는 거예요. 사람! 사람! 난 몰랐어요. 진짜 민키짱이 아 진짜 이거를 민키짱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나 약간 게임으로 치면 둠피스트. 사기캐라길래 라이징 팍팍팍 납작해졌군. 쾅 벽쿵 사망. 아 사람이 맞긴 한데 이거 그 사람은 그래야 돼. 키 한 18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나이 13살. 키는 183. 몸무게 21.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자서. 마할키타. 마할키타를 멋지게 발음하려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키가요? 난 좀 부러워서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역시 30대 중반이라. 방금 13살이라고 했는데 엉망진창이네. 못. 귀엽지?
앙커. 진짜 웃겨. 광고 왜 물어봐? 신짜오. 목도 탔어요. 저 예전에 정글 갔다 왔을 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목 진짜 장난 아니게 탔던 거? 목 좀 탔어요. 78살 할머니! 할머니! 주무세요. 78살 할머니 주무세요. 미추리. 아, 미추리만 생각하면 내 돈. 목이 길다. 아. 쭈압. 쭈압. 목 되게 긴 편이에요. 아닌가? 그럼 의식하게 되는데?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인다 이런 말 들으면 눈. 이렇게 되는 거. 의식하게 된다고. 숨겨. 숨겨. 피구, 배구? 아, 그때 말한 거 배구. 진짜 얼굴 정중앙에 배구분을 딱 꽂히는데. 빡! 어와. 오늘의 또 다른 TMI. 오늘 그 촬영해가지고 별거 없음. 귀요미? 귀요미? 아직도 많이 쓰는 말인가? 요즘 잘 몰라. 요즘 잘 쓰는 말이 뭔지. 귀요미란 말 많이 쓰나? 리오 귀요미. 새로운 비하인드. 스포 된다고? 안 돼. 아니, 힘든 거 없어요. 대기하는 거 별로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킹. 미안. 비하인드 엄청 야외 촬영 많아서. 어? 그게 뭐야? 2,000원 비싸졌다? 여러분 2,000원 비싸졌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아요? 다 아는 말인가? 나만 모르는 말인가? Good night. 다시 풀려지고 답답해서 안 되겠어. 나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지. 샵 갔다 왔어요. 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모르죠. 2,000원 비싸졌다고 뭐예요? 2,000원? 2,000원.
왜 안 알려줘요? 이거 말한 사람, 말한 분 알려주시죠?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뒤처진 기분 들거든요, 지금. 내 머리 완전 대충 올 거지. 식사했음. 이양. 내일은 아침에 촬영하러 가요. 2000, 지금 이 채팅창에 의문만 가득해. 2000원? 그게 뭐야? 나도 몰라. 만 가득해. 맨날 살아? 내가 87세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따 네이버에 쳐봐야겠다. 2000원. 뭐 2000원 비싸졌다가 맞아요? 아주 헷갈리네. 드라마 못지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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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지롱, 비밀이지롱. 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응? 연우님 인형 같아요. 그럴 때 딱 사람! 팩폭당했다는 뜻. 팩트폭력. 그게 왜 2000원 비싸졌다 하지? 기본 뼈 있는 이거 치킨에서 2000원 추가하면 순살 치킨이 되듯이 뼈가 순살이 될 정도로 패트를 많이 맞았는데 순살이 되는 것은 곧 2000원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2000원이 비싸졌다. 즉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난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 어려운 것 같아. 와우. 아니, 다들 엄청 부담스러웠나봐. 내가 채팅 읽는 게 미안합니다. 10대인 나도 어렵대. 10대가 10시 넘어서 왜 깨 있어. 이렇게 뭘 피스 붙여서 높게가 맞는 거죠. 좀 높게 이렇게 붙고 싶은데. 너무 가관이다 이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짜 미안. 난 이제 곧 자러 가야겠다. 졸리야.
새벽까지인가? 좀 일찍 나가야 돼서. 일찍 가요. 금방 잘게요. 약간 잠에 취해 있는 것 같았어, 라이브 하면서. 그 불만이었다는 건 절대 아니고, 나도 너무 행복했다. 어, 졸린 와중에 라이브를 한다고 유난 부리려는 게 아니고, 나도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런 뜻. 나 쉴 때는 엄청 늦게 자고, 요. 그렇구요. 스케줄 끝나고 와서는 거의 바로 자거나 아니면 다음날 널널하면 또 늦게 자거나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라이브 봐줘서 고마워. 좀 시기적으로 좋아지면은 해외에 있는 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게요. 화장 지우기 아까워서 했다. 이번엔 아니거든요? 화장 지우기 아까워서라기보다 사실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전혀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해 마시죠. 와, 라이브 처음 보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브도 봐주시죠. 마치 홍보하는 것처럼 말을 하네. 이러지. 진짜 상태가 안 좋은가 나? 어, 삼촌. 귀상 삼촌. 아, 나 약간 썩소를 치워 요즘에. 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양쪽으로 웃어야지. 자꾸 그들 셀카. 근데 사는 요즘 쪼르르 연달아 올려가지고 너 인스타를 딱 키자마자 내 얼굴이 너무 확대돼서 가득해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막 사진 찍고 이런 게 버릇이 안 들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찍어달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얼굴만 맨날 요만큼에 가득 이렇게 찍는데. 키는 193. 좀 아담한 편. 아이 키다. 웃는 소리? 내, 나 웃는 소리가 좀 특이한가? 아하하하. 뿌리? 뿌리는 진짜 잘 자라는데 머리카락 길이는 항상 그대로야. 몸무게는 20몇킬로라고 말하잖아. 두, 나 혼날래요. 어디 누나를 혼내? 응? 몸무게 11킬로라 그랬지. 다 근육이에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가볼게요. 피카츄. 윙크?
좀 이렇게 배경화면에 쓰신다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잔머리. 난 좀 그렇다 이런 거. 부끄러워 뭔가 시간이 갈수록. 하지만 나 그 부끄러운 것조차 해낸다. 배경화면에 쓸 거라니까. 환하게 만들고 싶어도 언니 귀엽다면서 왜 환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지? 이상한 사람이네. 좋아 무서워 이거. 이거 매서워. 여러분들 환하게 하지 마요. 아, 여러분들은 날 환하게 안 하지. 미안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잉크 한 번 더. 신기해서 사람 눈을 그냥 깜빡거리는 건데 뭔가. 아, 내가 예쁜 게 아니고 윙크가 예쁜 게 신기해. 그냥 깜빡하는 건데. 꿀주먹? 노노 불주먹 돌주먹.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가증스러운 다. 친구들이 볼까 무섭다. 근데 나도 나 친구들한테 나도 윙크 그냥 몸통이 맨날 철분 부족하려는데 영양제 챙겨 먹어. 세상은 참 차가워. 귀여우면 왼쪽 눈을 깜빡. 여기 왼쪽인가?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낭. 가기 싫지만 간다 그러고 지금 몇 번째 버팅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얼른 주무세요. 오늘은 다들 일찍 자요. 주무세요. 삼촌은 저 오늘 게임 못해요. 삼촌이 주신 설빙 맛있게 먹겠습니다. 삼촌 주무시죠. 여러분들도 다들 좋은 꿈 꾸시고. 노노노노노 지금 밤. 저녁 밤. 굿나잇.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다들 잘 자. 사랑해. 안녕. 얼른 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말고요. 자요. 바이. 행복해라.